해인사의 이름은 화엄경의 해인산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인산매는 우리의 마음이 명경지수의 경지에 이르러 맑고 투명해서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그대로 비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중생의 마음을 넓은 바다에 비유하고 거친 파도는 중생의 번뇌망상에 비유하여 번뇌와 망상이 멈춰 물 위에 모든 참된 모습이 그대로 비치는 경지를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모습이자 우리 중생의 본디 모습이며 해인 삼매의 가르침입니다. 이 불화는 비단 바탕에 채색하였고 길이 330cm, 폭 230cm이다. 이 그림은 본존인 석가모니부를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존상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영산회상의 법회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중앙에 있는 석가모니불은 손가락을 땅으로 향하게 하여 마귀를 물리치는 의미를 지닌 항마 촉진의 손모양을 하고 앉아있다. 다른 존상들에 비해 유난히 신체가 크며 떡벌어진 어깨로 인해 보는 이를 압도하기는 하지만 둥근 얼굴과 얇은 미소로 부드러움과 넉넉함도 느끼게 한다. 보물제 1273호 해인사 영산 회상도다. 불감은 이동하면서 불공을 드리기 위해 지니고 다니는 것으로 불상을 모신 작은 불당을 말합니다. 반구형의 형태로 경첩을 달아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하여 문을 열면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의 삼존상이 나타납니다. 불교 회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불상 불탑과 함께 주요한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 종류는 석가모니불 등 열애를 중심으로 하는 설법도라고 일컫는 존상화, 부처님의 생애를 그린 불전도, 전생을 묘사한 본생도, 그리고 관경 변상도와 같이 불교 경전의 내용이나 뜻을 알기 쉽게 표현한 변상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수월 관음도로 대표되는 보살도, 부처님의 제자들을 그린 나한도,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을 비롯한 신중도, 그리고 덕 높은 스님들의 초상화인 진영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전의 안팎을 장엄하는 단청 역시 넓은 의미에서 불화에 포함됩니다. 범종, 법고, 운판, 목원은 사물이라 불리는 법고입니다. 범종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땅 및 중생들의 해탈을 기원하며 울리고 큰 북으로 된 법고는 네 발 가진 짐승의 무리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치는 것이며 목원은 물속 생물들의 구원을 위해 두드리는 것이며 운판은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온갖 곤충들의 안락을 바라며 치는 것입니다. 공양의 도구로 쓰이는 불교 용구를 공양구라고 일컫습니다. 공양의 대상은 불, 법, 승의 삼보와 부모 또는 죽은 자의 영혼까지 확대되며 각종 공양 행위가 의례 절차에 따라 정리되면서 불교 의식과 연계되어 나아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찰의 불단 앞에 놓이는 대표적인 공양물 여섯 가지를 육법 공양이라 합니다. 향, 등, 꽃, 과일, 차, 쌀 등 여섯 가지 중요한 공양물을 말합니다.
독동자란 4세에서 20세 미만의 승려가 되려는 아이를 뜻하는 말로 화엄경 입법 개품에 선지식을 찾아가는 선제동자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나한전에서 나한을 모시는 시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문수동자와 보현동자, 명부와 관련한 선악동자 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선악동자는 사람의 생전에 선업과 악업을 그대로 기록하여 두었다가 사후에 시황에게 고하는 등 재판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상이나 불화의 내부에 여러 종류의 물품을 넣는 것을 복장이라 하며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복장의식을 통해 비로소 불상은 생명력을 갖게 된다. 복장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앙의 대상인 동시에 경전을 포함한 여러 복장물과 발언문을 통해 불상의 조성 경위와 시기 등을 알 수 있다. 불교에서의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을 위한 과정이며 죽음 이후 중유, 즉 영혼의 상태에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7일마다 7번, 100일, 1주기, 3주기로 10번에 거쳐 각 시황에게 살았을 때의 선악의 업을 심판받게 됩니다. 명부전은 영혼이 7일마다 만나게 되는 시황들에게 복을 빌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극락으로 가기 위해 지장보살의 구원을 바라는 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나 자신의 극락 왕생을 위해 미리 복을 비는 현실적인 기복 공간이기도 합니다. 명부전에는 지장보살과 시황을 비롯해 모든 명부의 존상을 함께 봉안하고 있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채 머리를 들어보니 비로소 전생의 업보를 깨닫는다.